네, 어머니. 누나야. 너 내일 뭐해? 노는 날이지? 오랜만에 집에서 빵 만들려고요. 너네 결혼하면 가구 몇 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네? 나랑 같이 구경 가자. 너 결혼식 준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. 내가 가르쳐줄게. 감사합니다, 어머니. 예나야. 어? 우리 결혼식. 너도 결혼식이야? 어머니 방금 전화 와서 가구 보러 가자고 하시더라. 나이스, 역시 우리 엄마. 넌 결혼식 뭐? 여기 왜 온 거야? 자, 상상해봐. 지금부터 여기는 내가 인수할 헬스클럽이야. 오늘의 주인공, 신랑 신부 입장!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. 나윤아, 나랑 평생 같이 살래? 좋아. 안 좋아. 왜 안 좋아? 장난 같아. 아무리 가짜 결혼식이지만 난 좀 클래식하게 하고 싶어, 결혼식은. 우리가 들통나더라도 내가 새 출발할 장소에서 결혼식까지 하면 어른들은 내 진심을 이해해 줄 거야. 시간이 지난 후에 정말로 우리가 서로를 선택하잖아. 그때 클래식한 결혼식 하자. 싫어? 좋아. 근데 무서워. 어머니가 나중에 미워하시면 어떡해? 엄만 내가 잘 알아. 잘 잊어먹어. 잠깐 화냈다가 그래, 그럴만했어 하면서 너 안아줄 거야.